왜 나를 이렇게 이 갈등과 고난과 의심 속에서 나를 내버려 두느냐. 이 시편에 보면은 거의 60%가 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하는 탄식의 시예요. 시편이 거의 60% 이상이에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 직접 우리한테 안 나타나고 계십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우리 앞에 뚜렷하게 정면해 주시지 않습니다. 네. 나에게 있다 한 번만 해주면 좋을 텐데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안 해주십니다. 왜 안 해주십니까? 그 갈등과 의심 속에서 더욱 믿음이 크가기 때문입니다. 그 영광로 속에 단련이 되어야 비로소 믿음의 힘이 이렇게 큰 거구나 하는 걸 깨닫게 돼요. 저도요 과거에 야 내가 하나님이 신자인데 신년을 믿었는데 아직도 끊지 못하는 뭐가 있다 이거예요. 나 신자 아닌 거 아닌가? 잠깐 내가 착각인 거 아닌가? 도리어 이렇게 생각해. 어떨 때는 막 속에서 막 분노와 뭐가 확 올라올 때는 야 하나님 자녀 아니야 사탄의 자식이야 이렇게 나 자신을 들여다봤어요. 그 왜 그래요? 믿음이란 것은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 말입니다. 네. 그래야 믿음이야말로 참으로 귀하다.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내 입으로 확실하게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경지까지 오른다 이 말입니다. 뭐 온실 속에서 그냥 교회에서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뭐 잠깐 뭐 성령으로 환상 받아서 아 하나님 봤다 빛이 난다 뭐 그래가지고 어 그게 오래 갑니까? 참나요. 금방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또 더 큰 의심과 갈등 속으로 빠지게 되는 거예요. 계속 그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 진통제도 아니 마약을 예로 듭시다. 마약을 먹으면 처음에는 한 하루 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먹으면은 12시간 가요. 그 다음에 또 먹으면 어떻게 돼요? 3시간밖에 안 돼. 나중에는 계속 먹어야 돼.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은 자꾸 나 자신을 체면시키는 게 아닙니다. 절대 아닙니다. 물론 어느 정도는 내가 힘드니까 우선 성령으로 감동을 주십니다. 성령께서. 그때그때 위로를 해주신다. 이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위로를 해주시지만 나를 직접 끌어다가 죄 안 짓는 방향으로 끌고 가진 않습니다. 절대로. 죄가 앞에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그 죄를 피하게 하시지 스스로가 피하게 하시지 성령께서 직접 그 죄를 없애주거나 피하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건 내가 해야 돼요. 숙제를 부모가 대신해주는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선생님이 대신해줍니까? 단지 부모는 숙제를 잘하게끔 좋은 방을 마련해주고 커튼도 쳐주고 아주 분위기 좋게 만들어줄 뿐이지 숙제는 내가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두 번째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가는 거예요. 자전거가 아무리 좋다고 삐까뻔쩍한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 있다 할지라도 그걸 내가 계속 쳐다본다 할지라도 그게 말이 됩니까? 자전거는 타야 그 맛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죠? 수백만 원짜리 자전거가 있으면 뭐합니까? 타고 한강을 다 달려봐요. 우와 이게 자전거가 이게 내가 보는 거하고 다르네. 이렇게 되는 거야. 바람이 샥 불면서 오토바이 있잖아. 할리 데이비슨. 드드드드드. 우리가 보기에는 그게 소음이지만 타는 사람은 기가 막혀요. 쿵딱쿵딱 비트가 들어가거든요. 심장의 울림이 이 엔진 소리가 딱 나면 그렇게 홍콩 간다 이 말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인생의 기쁨을 누리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생에서 이렇게 느끼는 그런 체험하는 어떤 기쁨이나 말하자면 쾌락까지도 그보다 더 높은 경지의 기쁨이 저 천국에 너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 이 뜻입니다. 우리가 겪는 뭐 사상의 일상의 어떤 것도 그보다 훨씬 그건 그림자예요. 그림자라고. 흑백 만화 같은 거예요. 총천사의 칼날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올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내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삶의 고통도 좋지만 또 기쁨도 그걸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준비하시는 것이 이렇게 타락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좋다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마련하신 그 천국은 얼마나 아름다울 것인가. 아니 상상을 할 수 없는 그렇죠.